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늬백화등하고 무늬백화등 그 길어난 가지를 잘라줬고요. 또 제가 화분에서 키우는 측백나무가 있는데 그 측백나무 또 입줄기 다듬는 거를 그 영상에 담아봤는데요. 그 먼저 이 무늬백화등은 이때 정도 가지를 잘라주면 좋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봄에 봄 이제 가을에 줄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. 봄에 더 많이 나와요. 봄에 새 순이 나오면서 새 줄기들이 이제 쭉쭉 뻗으면서 꽃이 그 새로 난 줄기에서 꽃이 피는데요. 그 새로 난 줄기는 그러니까 무늬백화등을 화분에서 키울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하나는 줄기를 그냥 길게 길게 자란 걸 그냥 두고 그 지지대를 세워서 지지대에 감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줄기를 자르지 않고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.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모양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가지를 많이 자르는 게 자르면 꽃이 조금 덜 펴요. 그렇지만 이제 관리는 이렇게 짧게 잘라서 키우는 게 더, 이제 좀 수월하고 모양도 좀 예쁘긴 하고 그런데 이제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자르지 말고 그냥 그 자라난 줄기를 두둘 감아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것도 꽃을 많이 보는 데는 좋더라고요. 저는 이제 관리가 편한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때 정도 잘라주는데요. 그 길게 자란 가지도 잘라주고 또 이렇게 이제 위쪽에 보면은 그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 줄기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위쪽에서 키를 맞춰가지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잘라줬는데요. 자르는 방법은 뭐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 관리를 하는 사람 그 취향에 맞춰서 자르면 될것 같은데요. 저는 이제 위쪽을 거의 평평하게 자르고 아래쪽에 늘어난 가지는 또 잘라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요. 이 무늬백화등은 4월에서 5월, 6월 초까지도 간간이 꽃이 펴요. 꽃이 한 2, 3개월 피는데요. 피기 시작하면 4월, 3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면 그런데 꽃의 향이 상당히 좋아요. 향이 정말 향긋하고 좋아가지고 뭐 한두 송이만 있어도 그 향이 상당히 좋고 꽃은 오래 가진 않아요.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지고 피고 지고 그렇게 하거든요. 꽃이 자그만해가지고 그 꽃잎이 4장인데 바람개비 모양으로 돼 있어요. 꽃잎이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. 그리고 향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봄에 지난달까지 꽃이 한두 송이까지 피다가 이제 꽃은 다 지고 이때 이렇게 이제 줄기를 한번 싹 잘라주면 또 이제 수시로 좀씩 줄기가 나오긴 해요. 이제 초가을까지, 가을까지 줄기가 조금씩 나오다가 봄에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. 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봄에는 이제 그 줄기를 잘라주면 안 되죠. 새 줄기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때 정도 이제 줄기를 잘라주면 좋고요. 또 하나는 측백나무인데요. 제가 화분에서 키우는 측백나무인데 되게 측백나무는 이제 노지에서 화단이나 조경할 때 많이 심죠. 그런데 저는 이제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는데요. 제가 이렇게 2, 3년 이렇게 다듬어 줬어요. 아래쪽, 원래 측백나무 아래쪽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자라잖아요. 그 아래쪽 잎들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냈더니 그 아래쪽에 그 가지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가지 안에 가지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래쪽에 또그 입줄기들은 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자르고 또 위쪽에서도 한 번씩 다듬어줘요. 위쪽에 이제 약간 세모꼴로 이렇게 자라잖아요. 얘가 위쪽에서 보면. 그런데 이제 위쪽도 한 번씩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면 가을에 또이 측백나무는 갈색으로 물이 들어요. 그리고 나서 봄부터 또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또 자라게 되니까요. 이제 화분에서 키울 때는 이런 방법으로 키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